안녕하세요. 서울연극제 단막 스테이지 성난 파도 속에 앉아있는 너에게 작품에서 정민 역할을 맡은 조남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잠시만요. 네, 저는 성난 파도 속에 앉아있는 너에게 드라마 트로그를 맡고 있는 배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드라마 트로그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작품의 약간 핵심 키워드랄까? 좀 관객들이 이런 키워드를 좀 알고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질풍노도가 청소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다 질풍노도고 네. 성난 파도가 나한테는 네. 어떤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성남 파도 속에 앉아있는 너에게 아버지 역을 맡은 김기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첫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좀. 객석에서 말이 아파할 것 같아요. 저 아버지 대사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대사를 보는데 우리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딸한테 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작품 연출 맡은 김정근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이번 작품 관객들한테 어떤 인상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얘기지만 즐겁게 연습하고 있으니까 이번 네. 배우들의 에너지가 네. 네, 우리 관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난 파도 속에 앉아있는 너희 보러 오세요!